안녕하십니까. 복현한의원 원장 서영석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자존감에 관계된 부분에서 말을 못하는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여기 박지성 선수와 이영표 선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오늘 시간은 자존심의 상황에서 그 단계를 뛰어넘는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10년 정도 한의대 학생들한테 시간 강사를 하게 되었을 때 본의 아니게 어찌됐건 그 민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이 전봉준 녹도 장군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연찮게. 물론 뭐 좋아하는 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 역사를 잘 모르고 그냥 피상적인 것만 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서울로 압송되는 전봉준 장군의 사진이 두장 정도가 있습니다. 한 장이죠. 실제로는 그걸 다시 좀 확대해서 된 보내주는 사진이 있는데요. 저는 그냥 피상적으로 그 전봉준 장군이 그냥 서울로 여기 가마를 타고 그 위에 호송되는 그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래 뭐그 전봉준 장군이니까 이렇게 뭐라도 태워서 이렇게 압송되시는구나. 보통은 보면 어디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그 인물 사진을 보면 눈에 보면 어떤 분노라기보다 눈에 흉흉한 그런 느낌의 인물 사진입니다. 그래서 비상적으로 아 그렇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니까 이 사진이 조금 다르게 인식이 되었습니다. 왜그 전봉준 장군이 그렇게 가마를 타고 갈 수밖에 없었냐고 하면 그때 당시에 잡혀서 온갖 고문을 당해가지고 양쪽 다리가 거의 부러진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걸어가실 수가 없고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걸어가실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태워서 이렇게 압송이 되는 건데, 그 상황을 알게 되니까 이 사진이 좀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와, 진짜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동학농민운동 때 최소한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동지들은 죽고, 자신은 잡히고, 그리고 고문을 받아서 걷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그 사진을 보면 어떤 뭐 분노라든지 그리고 뭐 자괴감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아주 그냥 초연한 그런 사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인식을 하고 이 사진을 보니까 이참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그리고 진짜 민족과 이렇게 험난한 우리 고통받고 있는 민족을 위해서 성공하지 못한 분들에 대한 그런 분노가 속에는 있으셨겠죠. 그렇지만 그 감정이 그 압송되는 사진을 보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안도현 시인이 서울 가는 전봉준 이래갖고 시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의 단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이거는 자존심은 실제 말해서 자존심이 상하거나 이렇게 뭐 억울하거나 이런 쪽이 가지만 이게 큰 당위에 뭐 조국을 잃고 조국을 되찾고 뭐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되면 큰 자존심으로 가버리면 이게 말이 또 없어지는 단계가 생기는 겁니다. 이거는 자신의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큰 대의와 그리고 전 국민을 생각하는 뭐 그런 큰 포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막연히 사진을 보다가 그 사진 속의 인물이 어떤 상태에서 그렇게 압송이 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어떤 고초를 받았고, 그리고 그런 것을 복잡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큰 의미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이구나. 저도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너무나 서글프고, 그리고 민족의 자존심,
이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한용운 선생님께서 육당천감선이 변절을 하고 나서 그렇게 많이 우시고 우리 민족의 그런 기계를 그래도 지키려고 하셨던 그런 대단한 분들을 본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과, 그리고 그렇게 국난이라든지 힘든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지켜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자유로운 상황에서 보다 나은 민족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안도현의 서울 가는 전봉준의 시를 한번 읽어드리고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눈 내리는 망경들 건너가네, 해진 집신에 성토 하나 떠가네, 가는 길 그리운 이 아무도 없네, 녹두꽃 자지를 깨피면 돌아올 거나, 울며 울지 않으며 가는 우리 봉준이, 풀잎들이 북향하여 일제히 성긴 머리를 보내, 그 누가 알기나 하리, 처음에는 우리 모두 이름 없는 들꽃이었더니, 들꽃 중에서도 저 하늘 보기 두려워, 그늘 깊은 땅 속으로 젖은 발 내리고 싶어 하던 잔뿌리였더니, 그대 떠나기 전에 우리는 목신 그대의 칼집도 찾아주지 못하고, 조선 호랑이처럼 모여 울어주지도 못하였네. 그보다도 더운 국밥 한 그릇 말아주지 못하였네. 못다한 그 사랑 원망이라도 하듯 속절없는 눈발은 그치지 않고 한자 새치 눈 쌓이는 소리까지 들려오나니 그 누가 알기나 하리. 겨울이라 꽁꽁 숨어 우는 우리나라 풀뿌리들이 입춘 경칩 지나 수군거리며 봄바람 찾아오면 수천 개의 푸른 기상나팔을 풀어 제낄 것을 지금은 손발 묶인 저 얼음장 강줄기가 옥빛대님을 홀연 불어헤치며 서해로 출렁거리며 쳐들어갈 것을 우리 성상 기업신 곳 가까이 가서 녹두알 같은 눈물 흘리며 한 목숨 타오르겠네. 봉준이 이 사람아, 그대 갈때 누군가 찍은 한장 사진 속에서 기억하라고 타는 눈빛으로 건네던 말, 오늘 나는 알겠네. 들꽃들아, 그날이 오면 다굴때흰 무명띠 머리에 두르고 동진강 어귀에 모여 척외척화 물결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감사합니다.